우리 인생 가운데 중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오늘 우리 인생 가운데 우리는 무엇을 하는가에 대해서 많이 관심을 가집니다. 근데 실은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목적이라고 하는 것이 중요해요. 목적. 왜라고 하는 질문이죠. 무엇을 위해서 하느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의 목적은 무엇입니까? 아마도 많은 사람들은 내 인생의 목적이 뭐냐고 묻는다면 행복이라고 이야기할 거예요. 여러분 나는 행복해지기 위해서 살아간다 라고 이야기할 때 아마도 여기 계신 분들 가운데서도 정말 많은 분들이 그 말에 수긍을 할 것입니다. 세상에 있는 대부분의 사람은 그것이 맞다고 이야기를 할 거예요. 난 행복해지려고 돈을 벌고 행복해지려고 직장 다니고 행복해지려고 결혼하고 그렇게 이야기를 할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그게 아니라는 것을 깨달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진짜 행복이 우리 인생의 목적이 되겠습니까? 근데 실은 행복이 목적이기 때문에 놀랍게도요 아이러니하게도 행복이 목적이기 때문에 우리 인생이 행복해지지가 않는 거예요. 행복이 목적이 되는 순간 다른 모든 것이 수단이 되는데요. 뭐가 수단이 되냐면 행복이 목적이 되는 순간 오늘 여러분이 하는 찬양도 수단이 되고 기도도 수단이 되고 예배도 다 수단이 돼요. 무엇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도 내 인생의 수단이 되는 거예요. 내가 행복해지기 위한 수단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나의 신앙의 내용이 어떤 내용이 되냐면은 내가 행복해지기 위해서 하나님을 이용하는 것. 이게 신앙의 내용이 되는 겁니다. 오늘 화요 성령 집회 오는 것도 마찬가지거든요. 혹시 여기 행복해지기 위해서 이곳에 오실 분 계신가요? 행복해지려고. 여러분 그렇다면 생각을 바꾸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 인생 가운데 수단이 되실 수 없는 분이시기 때문이에요. 오늘 우리 인생 가운데는 하나님 외에 목적이 될 수 있는 것은 없습니다. 행복도 성공도 그 어떤 것도 목적은 아니에요. 여러분 기도를 왜 하십니까? 소원을 이루기 위해 하시나요? 그렇다면 생각을 다시 해야 해요. 여러분 내 소원을 위해서 기도가 존재하는 것이 아니고 내 소원을 위해서 하나님이 존재하는 게 아니거든요. 여러분 신앙의 구조는 바뀌어야 합니다. 나의 행복을 위해 하나님을 이용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내가 쓰임받는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내 행복은 어디로 가는 것일까요? 난 행복해지고 싶은데 아니 행복을 위해서 살지 말라니 하나님이 목적이 되어야 한다면 그럼 내 행복은 누가 책임지는 겁니까? 여러분 소망을 품으세요. 하나님께서 책임지실 것입니다. 아멘. 함께 한번 말해보겠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위해 살면 하나님께서 나를 책임지신다. 아멘. 여러분 내가 나의 행복을 위해 살 때 내 인생의 중심에는 하나님이 아니라 내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내 인생을 책임지는 거예요. 하나님은 어디까지나 내 인생의 보조자일 뿐이에요. 여러분 그런 순간 동안에는 내가 기도를 해도 예배를 해도 찬양을 해도 그 모든 것이 다 수단으로 전락해요. 나를 위한 수단으로. 놀랍게도 예배를 드리는데 이 예배가 하나님을 향한 예배가 아니라 나를 위한 예배. 나를 위한 예배, 나를 위한 기도, 나를 위한 찬양. 온통 다 나를 위한 것이에요. 여러분 예배도 기도도 찬양도 나를 위한 것은 아니에요. 모두 다 하나님을 위한 것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위한 것이 아니고 예배가 기도가 찬양이 하나님을 위한 것이 아닐 때 나를 위한 것이 될 때 여러분 그때 그 예배는 더 이상 예배가 아닌 거예요. 그 찬양은 더 이상 찬양이 아닌 거예요. 나의 만족을 위한 찬양. 좀 전에 찬양하셨죠? 무슨 생각하셨나요? 오늘 찬양 인도자가 바뀌었네. 장동원 전도사님이 더 잘하나? 누가 더 잘하나? 혹시 여러분 뭐 그런 어떤 생각을 하고 계셨나요? 여러분 나의 찬양을 무엇이 결정합니까? 나의 찬양은 하나님이 받으시는 것입니다. 찬양은 날 위해 하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목적이 나의 행복에 맞추어지는 순간부터 내 모든 예배가, 내 모든 기도가, 내 모든 신앙의 생활이 이상하게 힘을 잃기 시작해요. 마치 빛바랜 사진처럼 빛이 바래져 가기 시작하는 걸. 마치 그 안고가 빠진 단팥빵처럼 먹고 있기는 한데 이게 뭐가 없는 거예요. 왠지 아시겠습니까? 왠지 아시겠어요? 그래서 우리는 더 열심히 하면 될 줄 알고 더 열심히 소리 지르고 더 열심히 뛰어도 보고 더 열심히 찬양도 해보고 더 열심히 집회도 다녀보는데 이상하게 인생이 만족함이 없는 거예요. 왠지 아시겠어요? 열심히 없어서가 아니라 목적이 잘못되었기 때문입니다. 나를 위한 예배, 나를 위한 기도, 나를 위한 찬양은 이제 멈추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배도 찬양도 기도도 우리의 신앙도 모두 다 하나님을 향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목적이 세워져야 합니다. 내 인생에 하나님이 목적이 되기 시작할 때 모든 것이 달라지기 시작해요. 하나님이 나의 목적이 되신다는 것은 내 인생의 중심이 바뀌는 것입니다. 내가 중심이 아니라 하나님이 중심 되시는 인생으로 바뀌기 시작해요. 내가 나를 위해 하나님을 이용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 인생의 주인이 되셔서 나를 쓰시고 나를 통해 놀라운 일을 이루어 가시기 시작하는 인생이에요. 여러분, 오늘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버지는 자녀가 행복해지기를 원합니다. 당연합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염려하지 마세요. 누가 내 행복을 책임진다고요? 할렐루야. 한번 외쳐보겠습니다. 아빠가 책임진다. 아멘. 우리의 아빠 하나님이 계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 맡겨버리라는 것이죠. 내 인생은 하나님께 맡겨버리는 걸. 아버지는 자녀의 행복을 원해요. 우리의 아버지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행복해지기를 원하세요. 그런데 아빠가 자녀를 행복하게 해주려면 한 가지 전제가 성립이 되어야 됩니다. 그것은 자녀가 아버지를 아빠라 여겨야 돼요. 두 번째, 자녀가 아버지를 믿어야 해요. 세 번째, 자녀가 아버지 집에 있어야 해요. 가출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자녀가 집을 나가버리면 아빠가 행복하게 해줄 방법이 없어요. 여러분, 오늘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가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옆집 아저씨로 여기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심부름센터로 여기지 마세요. 보통 때는 나 혼자 지내다가 정말 힘들어졌을 때 전화해서 거기 심부름센터죠. 이거 부탁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하는 태도가 그와 같을 때가 많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이십니다. 아버지께 인생을 맡기세요. 아버지의 집에 머무르세요. 아버지를 위해 살기 시작하세요. 아버지가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크고 놀라운 일을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 행복은 내 인생의 목적이 아니고 나의 아버지가 내 인생의 목적이에요. 나의 아버지를 내 인생의 목적으로 삼고 하나님을 내 인생의 목적으로 삼기 시작할 때, 그리고 나는 그 하나님께 쓰임을 받고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 되시고 하나님이 내 인생의 중심이 되기 시작하실 때, 그때 나의 아버지이신 하나님이 진짜 아빠가 되기 시작하실 때, 그때 그 나의 아버지가 내게 주시는 선물이 행복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 인생의 행복은 옵니다. 아버지가 주실 것입니다. 아멘. 내가 추구하고 성취하려고 애쓰지 마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것을 받으십시오. 그리고 내가 아버지를 목적 삼고 아버지를 향해 가기 시작할 때, 그때 내 인생에 일어나는 한 가지 일이 있어요. 그것이 바로 거룩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의 주제이죠. 거룩한 삶을 추구하라. 거룩은 어떻게 오는가? 거룩은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의로움에서 오는 게 아니에요. 좀 더 착하게 산다고 거룩해질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성경이 말하는 거룩은 인간의 선함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은 인간이 결코 하나님의 기준에 도달할 수 없다고 이야기해요.
여러분, 성경이 말하는 거룩은 구별됨이에요. 여러분, 그 구별됨은 나의 의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에요. 그 구별됨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하나님을 목적으로 삼으십시오.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하나님이 임하실 때 우리 인생에 거룩이 임하기 시작할 것입니다. 오늘 이 밤이 그러한 밤, 하나님을 추구하는 밤, 하나님이 주시는 거룩을 추구하는 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면 행복은 서비스로 따라오는 거예요. 그건 부록이라고요. 부록. 할렐루야. 저절로 오는 거예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여러분, 오늘 말씀은 어떻게 하나님과 거룩을 추구하는 인생을 살 것인지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함께 말씀 한번 보시겠습니다. 우리 20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20절입니다. 시작. 큰 집에는 자, 비유로 시작하고 있어요. 우리 인생에 대한 비유입니다. 큰 집에 금그릇이 있고 은그릇이 있고 나무그릇이 있고 질그릇이 있더라는 거예요. 이 그릇은 바로 우리들 한 사람 한 사람의 인생을 가리키는 비유이죠. 어떤 그릇은 금그릇, 어떤 그릇은 은그릇, 어떤 그릇은 나무그릇, 어떤 그릇은 질그릇이에요. 어떤 차이를 가지고 지금 그릇들을 분류하고 있죠? 예, 재료를 가지고 분류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어떤 집에 이렇게 그릇이 쭉 분류가 되어 있어요. 자, 우리 인생을 그릇으로 비유해볼 때, 자, 여기서 우리는 우리 인생을 향한 몇 가지 중요한 영적인 교훈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 교훈은 이거예요. 함께 한번 말해보시겠습니다. 내 인생에는 주인이 있다. 예, 내 인생은 그릇이에요. 그릇은 반드시 주인이 있어요. 여기서 아주 중요한 우리 인생을 향한 생각의 전환이 필요함을 발견합니다. 여러분, 이 시대 많은 사람들의 인생의 문제의 핵심은 뭐냐면은 자기 인생의 주인을 자신으로 여긴다는 것입니다. 문제의 핵심은 바로 거기에 있어요. 나는 왜 절망할까요? 나는 왜 낙망할까요? 나는 왜 고민하고 있을까요? 많은 사람은 그 까닭이 내가 만난 문제가 크기 때문이라고 생각해요. 내가 만난 문제가 너무 크기 때문에 난 절망한다고 생각해. 내가 만난 문제가 너무 커서 난 힘들다고 생각해. 그래서 그것 때문에 이렇게 집회 가운데 나와서 막 기도도 하고 부르짖기도 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 문제의 핵심은 문제의 크기에 있지 않다는 거예요. 문제의 핵심은 내 인생의 주인을 나로 여긴다는 것입니다. 내 인생의 주인을 나로 여길 동안에는요, 내가 아무리 작은 문제를 만나도, 아무리 조그만 문제를 만나도 나는 절망하게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내가 해결할 수 있는 문제는 없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내가 내 인생의 주인 되면 내가 내 인생을 책임지고 내가 내 인생의 문제를 해결해야 합니다. 문제의 크기가 문제가 아니에요. 문제의 크기가 작아도 그때는 나는 절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뭐가 바뀌어야 되죠? 문제가 작아져야 하는 것이 아니고 문제를 해결하는 게 먼저가 아니에요. 내 인생을 향한 관점이 바뀌게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내 인생은 내가 주인이 아니라 주인은 따로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인 되시는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이 나를 책임지실 것입니다. 그 증거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예요. 여러분, 나의 주인, 나의 하나님은 능력이 있으신 분이신데 그분은 나를 너무 사랑하셔서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나를 위해 이 땅에 보내주실 만큼, 그만큼 나를 사랑하시는 분이십니다. 그 주인은 결코 나를 포기하지 않아요. 여러분, 나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께 인생을 맡기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 인생은 그릇이라고 하는 이 메시지에서 발견하는 두 번째 교훈이 있습니다. 그것은 이것입니다. 함께 따라해 보겠습니다. 나를 만드신 분이 있다. 아멘. 날 만든 분이 있다. 그릇은 만들어진 것이죠. 나를 만드는 분이 있어요. 누군가 날 만든 거예요. 그릇은 스스로 존재하지 않습니다. 누군가 날 만든 존재가 있다는 것. 이것은 우리 인생의 놀라운 소망이에요. 난 우연히 이 땅에 존재하게 된 것이 아니라 창조주가 나를 향해서 가장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나를 지으신 것입니다. 여러분, 그분을 만날 때
내 인생에 얼마나 놀라운 계획하심이 있는지 보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또 한 가지 깨달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나를 만든 분이 있음을 내가 믿을 때 그때 나는 절망에 빠지지도 않고 교만해지지도 않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아까도 말씀해서 보셨던 것처럼 오늘 본문의 말씀은 정말 인간의 시선으로 이 그릇들을 분류해 주고 있어요. 오늘 말씀 20절의 말씀에서 보시면은 금그릇, 은그릇, 나무그릇, 질그릇으로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보면요, 뭐가 제일 좋아 보입니까? 금그릇이 좋아 보이죠? 여러분, 금그릇은 재료가 좋아요. 금그릇. 질그릇은 진흙으로 만들었어요. 별거 아닌 것처럼 보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아주 중요한 게 있어요. 중요한 것은 뭐냐면은 금그릇이 만들어질 때 금그릇 스스로 자신의 인생의 재료를 선택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질그릇이 만들어질 때 그 질그릇이 스스로 자기 인생을 만든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금그릇이 금으로 만들어지는 것을 누가 정하였습니까? 만든 분이 정한 거죠. 질그릇을 진흙으로 만들 것을 누가 정하였습니까? 만든 분이 정한 것이죠. 내가 정한 게 아니라니까요. 만들어져 보니까, 내가 태어나 보니까 난 금그릇인 거예요. 내가 태어나 보니까 난 은그릇인 거예요. 내가 태어나 보니까 안타깝게도 난 질그릇이에요. 여러분은 어떤 그릇인가요? 이렇게 물어보면 아마 대부분 난 질그릇이야. 아마 이렇게 아마 정상적인 분이시면 생각하실 것입니다. 간혹 난 금그릇인데 이렇게 생각하는 분이 있어요. 빨리 치료 받으셔야 해요. 여러분. 금그릇으로 지어졌든 질그릇으로 지어졌든 여러분, 이 재료의 차이를 우리의 삶으로 좀 보면 어떤 것일까요? 그건 내 삶의 조건과 배경의 차이라고도 이야기해 볼 수 있어요. 난 태어나 보니까 이렇게 생겨 있어요. 내가 태어나 보니까 난 이런 상황이에요. 아무도 자기 스스로 자기를 만든 사람은 없어요. 여러분, 이 가운데 누가 스스로 한국인이 되겠다고 선택하신 분이 계신가요? 난 한국인이 되기로 결정. 네. 이런 사람은 없어요. 태어나 보니 난 한국 사람인 거예요. 태어나 보니 난 일본 사람인 거죠. 태어나 보니 난 이런 집안이고, 태어나 보니까 난 이런 외모고, 태어나 보니까 난 이런 IQ. 아니, 도무지 내가 정한 게 아닌 것들이 참 많습니다. 내가 정한 게 아닌 거예요. 정해져 있어요. 내가 정한 것이 아니라면 누군가 정해주셨을 겁니다. 하나님께서 정해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하나지 확신하셔야 돼요.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으세요. 함께 외쳐보겠습니다.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으신다. 아멘. 내가 정한 것이 아닌 것들이 있어요. 근데 우리는 대부분 어떤 것에 절망하냐면은 내가 정하지 않은 것들 때문에 절망해. 내가 정한 것이 아니고 내게 주어지는 것들 때문에 절망할 때가 많아요. 난 왜 이런 데서 태어났는가? 난 왜 이러한 외모를 가지고 있고? 난 왜 이러한 지성을 가지고 있는가? 나는 왜 이런 성격을 가지고 있는가? 하나님을 원망해. 왜 하나님 내게 이렇게 만드셨나요? 질그릇. 나는, 하나님 왜 날 질그릇으로 만드셨나요? 여러분 가운데 이러한 안타까움이 있으신가요? 여러분, 오늘 이 밤에 그 마음을 새롭게 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누군가 날 지으셨어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지 확신하셔야 돼요. 나를 지으신 분은 좋은 분이에요. 그분은 사람을 골탕 먹이는 분이 아니라, 그분은 세디스트 아니에요. 막 괴롭히면서 막 즐거워, 너 한번 당해봐, 뭐 이렇게 하시는 분이 아니세요, 여러분. 이것에 대한 확신이 늘 품으세요. 그리고 내 삶을 바라보십시오. 좋으신 하나님이 날 질그릇으로 지으셨다면 거기에는 하나님의 뜻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 것입니다. 내가 부족하다고 절망하지 마세요.
그것이 하나님이 주신 것이라면 바로 그 부족함과 약함을 통해서 가장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날 것입니다. 여러분, 그릇의 가치는 그릇 자체가 무엇으로 만들어졌느냐가 아니라 그 안에 무엇이 담기느냐가 그릇의 가치예요. 질그릇도 그 안에 보석을 담으면 보석함이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자기를 보며 절망하지 마시라고요. 내가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는 것이 중요해요. 여러분, 격려하고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날 질그릇으로 쓰셨다면 절망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그 뜻과 계획하심을 기대하십시오. 낭망하지 마십시오. 당신이 한 게 아니잖아요. 뭐 때문에 절망합니까? 하나님이 하신 일이라면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바꾸어 주실 것입니다. 반대로 이 가운데 어떤 사람은 날 금그릇이라고 여기는 분이 진짜 있어요. 지금 말은 안 하고 계시지만 분명 있어요. 난 금그릇인데 주위를 돌아보면서 이런 질그릇들. 이 질그릇들하고 신앙생활 하기 힘들다. 내가 너희와 함께하는 걸 고마운 줄 알아. 뭐 이런. 뭐 그러시겠어요. 설마. 진짜 그럴 수 있어요. 근데. 근데 여러분, 내가 금그릇처럼 느껴지시나요? 내가 남들보다 좀 가진 것이 많아 보이나요? 내가 남들보다 주어지는 조건이 많은 것처럼 보이나요? 교만하지 않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건 내가 이룬 거 아닌 것이라면, 그건 내가 성취한 거 아니라면, 내게 주어져 있는 것이라면 그거 가지고 자랑하지 마십시오. 자랑하지 마십시오. 자랑하지 마십시오. 내게 남들보다 더 많은 것이 주어져 있다면 그것은 그거 가지고 더 많은 사람을 섬기라고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더 많이 받은 자에게 더 많이 찾으시겠다고 하나님은 말씀하세요. 여러분, 내게 많은 것이 있다고 교만할 필요는 없어요. 내게 많은 것이 있으면 섬김을 결정하시고, 내게 적은 것이 있다면 하나님을 신뢰하세요. 내가 준비해야 할 것은요, 재료가 아닙니다. 재료는 하나님이 정하신 것이거든요. 다만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자, 나는 그릇이에요. 나는 그릇인데 이 그릇이라고 하는 비유 속에서 발견하는 세 번째 영적 교훈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나는 쓰임받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보시면 어떤 그릇은 귀하게 쓰임을 받고 어떤 그릇은 막 사용하기도 한다. 막 그릇이 있고 귀한 그릇이 있다는 뜻이죠. 예. 그런데 이 핵심은 뭐냐면은 그릇은 쓰임을 받는 존재이지 쓰는 존재가 아니라는 것이죠. 예. 주인이 그릇을 쓰지 그릇이 주인을 쓰는 게 아니에요. 예. 이 부분을 분명하게 이 관계 설정을 해야 합니다. 근데 우리는 이 관계 설정이 자꾸 뒤바뀐다니까요. 아까도 말씀 계속 동일한 이야기를 반복해서 드리는데요. 난 그릇인데 그릇 주제에 주인을 판단하는 거예요. 내 그릇 주제에 주인을 이용하려고 드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주인을 이용하지 않고 주인이 날 이용하는 것입니다. 내 인생의 핵심은 내가 주님께 쓰임을 어떻게 받느냐가 핵심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내 인생이 어떻게 하면 귀하게 쓰임을 받을까요? 21절에 그 방법이 나옵니다. 함께 21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누구든지 자, 21절 말씀을 보세요. 어떻게 하면 주인에게 요긴하게 쓰임받는 그릇이 된다고요? 자신을 깨끗하게 하면요. 주인이 쓰시는 그릇은 금그릇도 아니고 은그릇도 아니고 나무그릇도 아니고 질그릇도 아니에요. 주인이 쓰는 그릇은 깨끗한 그릇이에요. 할렐루야! 이건 반전이에요. 20절과 21절의 말씀을 읽어보시면 정말 놀라운 반전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분명 20절에서는 그릇의 재료를 나열했어요. 금이냐, 은이냐, 나무냐, 질그릇이냐. 이 순서대로잖아요. 금이 제일 귀하고, 은 다음, 나무가 그 다음, 질그릇 맨 나중.
이것은 정확하게 인간이 생각하는 관점, 재료에 따라서 그릇을 차등해서 구분하는 방법처럼 보였어요. 그리고 21절에 분명 일반적인 사람이라면 이렇게 구절이 나와야 했을 거라고 생각할 겁니다. 주인은 금그릇은 귀하게 쓰고 질그릇은 막 쓰셨다. 뭐 이렇게. 이것이 우리가 예상할 수 있는 시나리오예요. 20절과 21절은 그렇게 연결되어야 할 것 같아요.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니까 그렇게 연결이 안 되어 있는 거예요. 20절에는 금이냐 은이냐 나무냐 진흙이냐 재료를 열거하고 21절에 가면 재료에 대해서 단 한마디도 언급하지 않고 있어요. 재료가 뭐냐는 중요한 게 아니라 깨끗하냐가 중요한 것이다. 반전, 할렐루야. 여러분 인생에 반전이 일어날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의 특징을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반전의 나라라고 할 수 있어요. 반전의 반전이 거듭돼요. 할렐루야. 성경을 보면 그래서 이런 표현이 나오죠. 먼저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되리라. 반전. 여기서는 이 사람이 더 나은 것 같은데 하나님 앞에 가면 뒤집어져 버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반전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는 역전의 나라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내 인생이 질그릇이라고 절망하지 않으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죠? 누가 주인이 어떤 그릇 쓰신다고요? 외쳐보겠습니다. 깨끗한 그릇. 깨끗한 그릇. 한번 외쳐보겠습니다. 반전의 기회가 있다. 아멘. 여러분 인생에 놀라운 일이 일어날 것입니다. 다만 내가 준비해야 할 것은 딱 하나라고 말씀드렸죠? 깨끗하게만 하세요. 금그릇이라도 더러우면 주인은 막습니다. 막그릇이 돼요. 주인은 실은요. 이 주인의 특징을 여러분 우리가 이해해야 합니다. 일반적인 사람에게는 금이냐 은이냐 나무냐 이런 게 되게 중요해요. 금그릇 참 소중하고 막 그러겠죠. 그런데 이 비유에서 나오는 주인은 아니에요. 왜냐하면 이 주인은 엄청난 부자예요. 금그릇이 이거 하나뿐이 아닌 거예요. 너무 많아요. 막 깔려 있어요. 여러분 그는 온 우주의 주인이셔요. 그분 앞에서 내가 금이라고 자랑할 것이 없어요. 그분에게 필요한 건 금이 아니에요. 그분에게 필요한 건 깨끗함이라고요. 여러분 금그릇이라도 더러우면 그냥 쓰레기통으로 쓰는 겁니다. 금 쓰레기통이 되는 거죠. 금으로 지어졌다고 너무 자랑하지 마세요. 아까도 말씀드렸죠. 질그릇이라도 보석을 담으면 보석함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는 인생 깨끗한 그릇 그것을 또 다른 말로 표현하면 거룩한 인생을 이야기해요. 자, 이 거룩한 인생이 되는 방법 구체적인 방법이 22절에 나옵니다. 이 그릇을 깨끗이 만들고 내 인생을 깨끗하게 만드는 방법 22절입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한 그대는 청년의 정욕을 피하고 아멘. 아주 중요한 말씀이 지금 나왔어요. 이 안에 아주 함축적인 아주 여러 가지 내용들이 이 안에 담겨져 있습니다. 이 안에 바로 21절에 이어서 이야기했던 주인은 깨끗한 그릇을 쓰신다고 했는데 이 그릇을 깨끗이 만드는 방법 하나님은 거룩한 사람을 쓰세요. 내 인생을 거룩하게 만드는 방법 그 방법이 세 가지 나옵니다. 그 세 가지를 말씀을 통해서 함께 좀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오늘 말씀을 보시면 뭐를 피하라고 되어 있죠? 뭐를 피하라고 되어 있습니까? 함께 외쳐보세요. 청년의 정욕을 피하라. 예, 좀 주목해 보셔야 돼요. 여기서 보시면 청년의 정욕이라고 되어 있죠. 청년의 정욕. 뭘 얘기할까요? 청년의 때는 육체의 정욕이 아주 최고조에 달할 때죠. 뭐 다양한 것이 많이 있습니다. 육신의 정욕. 예, 특별히 성적인 부분에서. 뭐 성적인 부분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겠죠. 세상의 가치를 향한. 내 육신의 그 모든 정욕을 가리키고 있죠. 그렇지만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성적인 부분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근데 오늘 말씀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은 청년의 정욕을 뭘 어떻게 하라고요? 피하라. 함께 외쳐보겠습니다. 피하라. 피하라. 이게 되게 중요합니다. 여러분, 피하라고 하는 이 명령이 너무 소극적으로 보이지 않으세요?
청년의 정욕과 맞짱을 뜨라. 이렇게 돼야 좀 정상적이지 않으세요? 그런데 오늘 말씀은 우리의 기대를 좀 빗나가요. 청년의 정욕을 피하라니. 여러분, 마귀에 대해서는 어떻게 이야기하죠? 마귀를 피하라고 되어 있나요? 아니죠. 마귀를 대적하라 라고 되어 있어요. 정면 승부예요. 악한 마귀에 대해서 정면 승부하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면 청년의 정욕을 대적하라 이렇게 안 되어 있고 피하라, 아주 조금 소극적으로 보이는 명령으로 되어 있어요. 왜 이런 명령을 주고 있을까요? 그 까닭은 청년의 때에는 이 육신의 정욕에 대해서 맞짱을 뜨면 질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에요. 네. 피해야 이기는 것입니다. 네. 요셉이 어떻게 했죠? 요셉 기억나시죠? 요셉에게 그 여자 주인이 성적으로 유혹을 했어요. 집에 아무도 없어요. 성적으로 유혹을 했습니다. 완전 범죄. 집에 아무도 없었기 때문에. 여러분, 전에도 한번 말씀드렸지만 보디발의 아내는 이뻤을까요? 아멘 나왔습니다. 여러분, 보디발의 아내는 분명히 이뻤던 게 확실해요. 네. 그 까닭은 보디발이 왕의 친위대장이기 때문에 그 나라에 두 번째, 세 번째 권력자예요. 그의 아내가 안 이쁠 리는 없죠. 죄송합니다. 그 시대에 대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시대는 남성 중심 사회, 권력이 중심된 사회, 남자가 선택을 할 수 있는 거죠. 그런 권력자가 정말 이쁜 사람 선택했을 거예요. 보디발의 아내는 무지하게 예뻤을 것입니다. 아마 미스 이집트쯤 됐을 거예요. 근데 그런 부인이 유혹해요. 이때 요셉은 정말 피가 끓는 청춘, 20대 초반 아주 정말 그러한 청춘 유혹해요. 집엔 아무도 없어요. 요셉의 마음에 그 유혹에 대해서 마음이 끌리지 않았을까요? 분명 생겨났을 거예요. 청년에겐 정욕이 있거든요. 어떻게 했죠? 피했어요. 거기서 나와버렸다고요. 나와버렸어요. 이것이 방법입니다. 피해야 합니다. 예. 이것을 오늘 우리의 삶에 좀 적용해보자면 이런 거예요. 내가 죄악을 저지를 수 있는 조건과 상황과 환경을 피하라는 것입니다. 함께 외쳐보겠습니다. 죄악의 유혹을 피해서 이기라. 예. 피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를 들면 이런 것이에요. 어떤 남자와 어떤 여자가 교제를 합니다. 이 두 사람이 아무도 없는 으슥한 방 속에 단둘이만 가서 큐티 나눔을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네. 네. 거기 가면서 우린 큐티 나눔만 하는 거야. 손잡고 큐티 쉐어링. 네. 큐티 쉐어링 안 됩니다. 피해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교제하십니까? 커플 계세요? 그러면 어디서 하셔야 되냐면 모든 사람이 보는 앞에서 하셔야 돼요. 예. 죄는 언제나 은밀한 곳에서 행해지는 거예요. 예. 예. 오늘 아침에 그 지금 생명의 삶 에베소서 큐티 말씀을 보시면 그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죄는 은밀한 곳에서 행해지기 때문에 어떻게 하라고요? 빛 가운데로 드러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죄를 지을 수 있는 모든 상황과 환경을 다 갖추고 그곳에서 우린 믿음으로 승리할 거야. 안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데이트를 할 수 있는 제일 좋은 곳을 안내해드리겠습니다. 온누리 교회 커피숍이 있습니다. 여기가 좀 지루하시면 양재 온누리 교회도 원형 커피숍이 있습니다. 모든 사람이 보는 앞에서. 여러분, 그렇게 해야 된다는 것이죠. 또 비유하자면 이런 거하고 비슷한 거예요. 악어가 입을 벌리고 있어요. 그 악어의 입속에 내 머리를 집어넣은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해. 하나님, 악어가 입을 다물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럼 하나님께서 바로 응답을 주실 거예요. 머리를 빼라. 네. 머리를 빼야죠.
아니, 거기 왜 머리를 놓고 있어요? 굳이 머리를 넣을 필요가 뭐가 있냐고요? 굳이 머리를 집어넣고 저를 살려주세요. 막 눈물로 기도, 고만 기도하고 머리를 빼세요. 여러분, 이 청년의 정욕은 어떻게 이기는가? 피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격려하고 축복합니다. 피하십시오. 오픈하십시오. 모든 것을 노출시키세요. 모든 사람이 보는 앞에서 백일화해서 모든 것을 행하십시오. 여러분, 그렇게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청년의 정욕을 피하라. 은밀한 어둠 속을 찾아가지 말고 밝은 빛 아래로 나오십시오. 자, 청년의 정욕은 피하고 그 대신 추구해야 할 것이 있어요. 그것이 두 번째 내용입니다. 의와 믿음과 사랑과 화평을 추구하라라는 것입니다. 청년의 정욕은 피하고 뭐를 추구하라? 의, 믿음, 사랑, 화평 네 가지를 추구하라라는 것입니다. 추구한다는 것은요, 인생을 투자한다는 것입니다. 내 인생을 투자해야 한다면 가치 있는 것에 투자해야죠. 근데 모든 죄가 가지고 있는 특징이 있습니다. 죄는 가치 있는 죄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죄는 가치가 없어요. 근데 죄는 뭐가 있냐면은 바로 당장의 쾌락이 있습니다. 당장의 쾌락, 순간적인 쾌락이 있어요. 그러나 그 안에 아무것도 없습니다. 마치 뭐하고 비슷하냐면은 불량식품하고 비슷해요. 불량식품. 당장 먹을 때 입에는 무지무지하게 맛있어요. 근데 그 안에 영양가는 아무것도 없어요. 도리어 먹으면 몸에 해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 것이 죄예요. 오늘 성경이 말해주는 것은 뭐냐 하면은 진짜 가치 있는 것에 인생을 투자하라. 진짜 가치 있는 것. 그래서 네 가지를 보여주고 있어요. 의, 믿음, 사랑, 화평이에요. 너무 재미없게 느껴지죠? 네. 아유, 뭐 그렇게 재미없는 걸 어떻게 라고 생각이 혹시 드시나요?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의와 믿음과 사랑과 화평이 우리 인생에 채워지기 시작할 때, 그때 우리 인생에 거룩이 임하고, 그때 우리 인생 가운데 하늘로부터 임하는 행복과 기쁨이 오기 시작할 것입니다. 세상이 주는 것은 전부 가짜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것만이 진짜입니다. 그렇다면 이 네 가지, 의와 믿음과 사랑과 이 화평이 왜 중요한가? 첫 번째, 의. 여러분, 오늘 우리 인생에 의의를 추구해야 하는 이유는 이 의의는 단순한 착하게 사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 의의는 우리 인생의 구원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내 인생의 문제의 본질은 내가 죄에 빠져 있다는 것이죠. 죄는 하나님과 나 사이의 관계를 단절시키고, 그래서 나는 하나님과 단절되어서 죽을 수밖에 없는 인생이 되었어요. 구원을 얻는다는 것은 죄로부터 구원받는 것입니다. 이 죄로부터 구원을 받는다는 것은 내 죄사함을 받고 내가 하나님의 의로 덧입혀지는 것입니다. 의는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누가 천국 가죠? 의로운 자만 천국 가는 것입니다. 누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죠? 의로워져야 하나님 자녀 됩니다. 그래서 내 인생에 제일 필요한 것은 의의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 의의를 어떻게 받느냐?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깨달아요. 내가 의롭게 되는 방법, 그것은 내 노력과 내 의지가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착하게 살아서 의로워지지 않아요. 성경은 말하죠. 인간의 모든 의의는 마치 더러운 옷과 같아서 헤어지고 낡아지고 마치 걸레가처럼 내가 보기에는 의로워 보일지 모르나 하나님 보시기에는 도무지 기준에 도달할 수가 없는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고 모두 다 죄인인 것입니다. 내게는 다른 의가 필요해요. 내 행위와 노력으로 착하게 살아서 의로워지는 건 불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의인은 하나님이 주셔야 해요. 그래서 하나님이 내게 의를 주시려고 보내주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이 나의 죄를 짊어지시고 나의 모든 죄의 대가를 다 십자가에서 치르셨습니다. 그래서 그분을 믿는 자마다 그의 행위와 노력과 그의 과거와 관계없이 의롭다는 인정을 받게 되는 거예요. 이것이 의의입니다. 하나님의 의가 오늘 우리 인생 가운데 덧입혀지게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청년의 거룩, 바로 이 거룩은 예수님이 주시는 의로부터 시작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믿음이에요. 예, 이 순서가 좀 있습니다. 첫 번째, 의는 내 인생이 받을 수 있는 구원의 가장 핵심적인 내용이라고 한다면 두 번째, 믿음이란 바로 그 구원을 받는 하나님의 방법을 말해줘요. 난 어떻게 의로워지는가?
나의 행위가 아니라 그랬죠. 노력이 아니라고 했죠. 무엇으로 의로워집니까? 믿음으로 의로워지는 거예요. 믿음으로. 로마서 3장 20절의 말씀이 오늘 우리의 인생의 본질을 보여줍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는 나의 행위로는 의로워질 수 없어요. 난 그걸 성공할 수 없습니다. 불가능해요. 하나님이 다른 방법 주셨어요. 로마서 3장 21절, 22절 계속 이어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이제는 율법과 별개로 이것은 율법과 예언자들이 증언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인해 믿는 모든 사람에게 주어집니다. 거기에는 차별이 없습니다. 할렐루야. 자, 하나님의 의는 무엇으로 주어진다고요? 함께 해보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아멘! 새로운 의입니다. 행위의 의가 아니라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부터 주어지는 의. 착하게 살아야 의로워지는 게 아니에요. 착하게 사는 것으로는 절대로 의로워질 수 없습니다. 여러분, 오직 믿음으로만 의로워지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주시는 의로움이에요. 이 청년의 때, 그래서 우리 인생에 추구해야 할 것은 하나님의 의, 두 번째, 우리의 믿음. 믿음을 추구해야 돼요. 여러분, 이 믿음으로 우리는 구원을 받고 또 한 가지 사실이 있어요. 이 믿음은 구원받은 이후에 우리의 삶을 이루어가는 영적인 원리입니다. 믿음. 주님께서 말씀하셨죠.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뭐대로요?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혈루증 걸린 여인이 예수님의 뒤에 와서 예수님의 옷자락에 손만 터치하면 그의 인생에 병이 나을 것을 믿었어요. 그리고 터치하는 순간 주님으로부터 생명이 그에게로 흘러들어가서 그의 모든 병이 치유를 받는 것입니다. 그때 예수님이 그 여자에게 이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무엇이 구원했다고요? 너의 믿음이. 무슨 믿음이죠? 예수님은 치유자라고 하는 믿음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의 인생은 뭐대로 될까요? 예수님 말씀해 주셨어요.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지 않았어요. 너의 조건대로 될지어다. 너의 스펙대로 될지어다.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으면 얼마나 절망했겠어요. 근데 주님이 그렇게 말씀 안 하신다니까요.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그러니 내가 믿는 내용이 중요해요. 주님은 나에게 너의 믿음대로 될 것이니 무엇을 믿느냐가 중요하다. 근데 내가 세상 사람처럼 믿으면 곤란합니다. 현실을 믿고 조건을 믿고 스펙을 믿고 내가 가진 돈을 믿고 내가 가지고 있는 인맥을 믿고 여기 지금 귀한 학생들도 와 있는 것 같은데요. 나의 성적을 믿고 간혹 나의 외모를 믿고 되겠어요? 되겠냐고요. 여러분,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듭니다. 외모는 지나갑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조건도 지나갑니다. 아무것도 영원한 것은 없어요. 현실은 바뀔 것입니다. 여러분, 현실은 영원하지 않아요. 무엇을 믿으세요? 무엇을 믿을 거예요? 여러분, 나를 위해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믿으세요. 나를 위해서 그 아들을 보내주신 창조주 하나님을 믿으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믿음이 현실을 바꿀 것입니다.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현실을 믿지 말고 나를 사랑하시는 아버지를 믿으세요. 조건을 믿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이루어 가실 하나님의 역사를 믿으세요. 혈루증 걸린 여인처럼 예수님의 옷자락에 손만 대면
내 병이 아무리 깊을지라도 예수님은 생명의 근원, 예수님은 만왕의 왕이시고 만병의 치유자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과 내 손이 터치가 되는 순간 그 생명이 내게 들어오면 병은 떠나갈 것이다. 할렐루야. 여러분, 오늘 우리의 인생에 무엇을 믿으세요? 주님을 믿으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의 실상이에요. 보지 못하는 것의 증거예요. 여러분, 무엇을 믿고 계세요? 하나님이 이루어가실 역사를 믿으십시오. 아멘. 믿음이 모든 것을 바꿀 것입니다. 세 번째 추구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사랑이에요. 사랑. 이 순서가 있는 걸 여러분 아시겠습니까? 첫 번째, 의. 내가 죄에서 구원받는 하나님의 방법, 의. 하나님의 구원의 내용, 의로운 존재가 되는 것. 이게 더 중요한 거예요. 내가 세상에서 성공하는 것보다 하나님 앞에서 의로워지는 게 제일 중요해요. 두 번째, 의로워지는 하나님의 방법, 뭐죠? 믿음. 믿음이 중요한 거예요. 내가 의로워지는 것은 나의 행위와 노력이 아니라 나의 믿음이고, 믿은 후에 내 삶도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자, 의와 믿음은 하나님을 만난 사람이 구원을 받는 그 내용에 해당합니다. 내가 구원받을 때 하나님의 의와 나의 믿음으로 구원을 얻게 돼요. 의와 믿음으로 우리는 구원을 얻어요. 자, 그 다음 내용입니다. 사랑과 화평은 그 다음에, 구원받은 이후에, 내가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다음에 어떻게 살 것인가를 말하는 것입니다. 구원받은 이후에 나는 어떤 사람이 되어야 할까요? 그럼 축복하겠습니다. 사랑의 사람이 되십시오. 아멘. 두 번째, 화평의 사람이 되십시오. 아멘.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해 주셨어요. 날 구원하신 이유는 두 가지예요. 세상에 사랑의 전달자로 나를 보내시는 거예요. 세상에 피스메이커로 나를 보내시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이 사랑과 화평은 하나님의 비전에 해당하는 거예요. 의와 믿음은 하나님의 부르심이라는, 사랑과 화평은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보내심입니다. 사랑의 사람이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사랑이 굉장히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다시 한번 앞부분하고 연결해서 보십시오. 뭐는 피하고 뭐를 추구하라? 청년의 정욕을 피하고 의와 믿음과 사랑과 화평을 추구하라라는 것이죠. 사랑과 연결해보면 이런 거예요. 정욕을 피하고 사랑을 추구하라. 한번 외쳐보겠습니다. 정욕을 피하고 사랑을 추구하라. 아멘. 이 정욕과 사랑을 곰곰이 묵상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시대 젊은이들이 가지고 있는 매우 중대한 문제가 있어요. 그 문제는 정욕과 사랑을 혼동한다는 것입니다. 내가 누군가를 향해서 육신의 정욕을 느끼면 그걸 사랑이라고 생각해요. 누굴 보니까 가슴이 뛰기 시작해요. 막 정욕이 막 샘솟아요. 사랑이 시작됐다고 생각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건 사랑이 아니에요. 정욕이에요. 이 땅에 많은 젊은이들이 정욕과 사랑을 혼동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 시대에 사랑을 많이 이야기하는데 그 사랑이 너무 공허한 거예요. 왜냐하면 정욕은 금방 사라지거든요. 정욕은 자기중심적이에요. 그것이 사랑과의 차이점입니다. 정욕은 자기중심적이고 사랑은 상대를 위한 헌신이에요. 정욕은 언제나 자기의 쾌락을 추구해요. 그래서 내가 어떤 사람을 정욕의 대상으로 삼을 때, 그때 그는 나의 쾌락을 위한 수단이지 내가 헌신해야 될 내 인생의 어떤 대상이 될 수는 없는 거예요. 여러분, 곰곰이 생각해 보세요. 내가 누구를 사랑한다고 이야기하는데 그것이 사랑인지 정욕인지. 정욕은 언제든지 대상이 바뀝니다. 이 사람에게서 내 정욕을 채우면 더 이상 재미가 없는 것이죠. 또 다른 사람을 찾아가요. 대상이 바뀌어요. 여러분, 정욕은 끝이 없어요. 그래서 그렇게 이 시대 사랑을 많이 이야기하는데 사랑이 너무 빨리 끝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이 아닌 것을 사랑이라 여기기 때문입니다. 정욕이 그치고 하나님의 사랑이 시작되는 우리의 인생이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은 상대를 이용해서 내 욕심을 채우는 것이 아니라 상대를 위해 내 인생을 내어놓는 것입니다. 사랑은 상대를 이용해서 내 이익을 채우는 것이 아니고 사랑은 상대를 위한 헌신이에요. 성경이 말하는 사랑은 달콤한 로맨스가 아니에요. 성경이 말하는 사랑은 예수님처럼 상대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이 말하기를 남편과 아내의 사랑을 표현할 때 예수 그리스도와 교회의 사랑을 비유합니다. 남편이 아내를 사랑하되 예수님이 교회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히셨던 것처럼 그렇게 남편은 아내를 사랑해야 하는 것이다. 남자들이 아멘을 안 하시는군요, 여러분. 그렇게 사랑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 사랑이 있어야 결혼하는 거예요. 아내는 남편을 사모하되 어떻게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를 사모하는 것처럼이에요. 이거 만만한 거 아니에요, 여러분. 왜냐하면 초대교회 성도들은 주님을 위해 다 순교했거든요. 네. 아내가 된다는 것은 순교를 각오하는 것이고 남편이 된다는 것은 못 박힐 각오를 하는 것입니다. 네. 그 각오를 해야 합니다. 그러면 설거지가 아무 일이 아닌 게 되는 거죠. 왜 못하겠어요? 못도 박히는데. 여러분, 사랑은 그런 걸 사랑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먼저 사랑하사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나를 위해 그 아들을 화목제물로 보내주셨습니다. 그런 걸 사랑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의 유행가를 들으면서 오해하지 않으시기를 축복해요. 세상의 가요를 들으면서 저런 걸 사랑인가? 그런 게 만약 사랑이라면 정말 인생은 절망이에요. 그런 사랑은 순식간에 사라지거든요. 여러분, 영원한 사랑, 하나님이 주시는 사랑이에요. 여러분, 이러한 사랑, 상대를 위해 나를 내어주는 사랑, 나를 통해 상대를 살리는 사랑이에요. 이런 사랑 어떻게 가능할까요? 이 사랑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 하나님의 그 사랑이 흘러와야 가능한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이 시작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세상과 다른 사랑을 하셔야 돼요. 세상과 전혀 다른 사랑을 보여주어야 합니다. 세상의 흐름을 따라가지 않으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다수결이 아니에요. 온 세상이 다 이것이 사랑이라 이야기해도 그게 사랑 아니라니까요. 정욕을 사랑이라고 표현하면 안 됩니다. 오늘 말씀은 또 한 가지 우리가 추구해야 하는 것이 나와요. 화평을 추구하라. 화평을 추구하라. 이것도 비전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세상에 보내실 때 피스메이커로 보내세요. 나를 통해 우리의 가정과 학교와 직장에 평화가 이루어지기를 축복합니다. 근데 그 평화는 어떻게 이루어질까요? 평화를 만드는 방법은 예수님에게서 배우는 것입니다. 예수님, 평화의 왕, 샬롬의 왕이죠. 여러분, 예수님은 평화를 어떻게 이루셨나요?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히심으로 평화를 이루셨습니다. 여러분을 격려하고 축복합니다. 이 땅의 평화는 어떻게 이루어질까요? 십자가를 선택하는 한 사람을 통해 이루어집니다. 우리 가정의 평화는 십자가를 선택하는 한 사람을 통해 이루어지고 우리 학교도 직장도 이 시대도 민족도 열방도 십자가를 선택하는 한 사람을 통해 평화를 얻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의 인생을 하나님이 부르시고 계신 거예요. 여러분,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는 거룩한 하나님의 사람이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의 젊은 날 무슨 꿈을 꾸고 계세요? 하나님의 위대한 꿈을 꾸게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 번밖에 안 살잖아요. 한 번밖에 안 사는데
가장 위대한 가치를 위해 살아야 되지 않겠어요? 하나님의 꿈을 위해 살게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의와 믿음과 사랑과 화평을 위해서 이 시대를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꿈을 위해서 여러분의 인생을 드리고 하나님의 꿈을 추구하십시오. 한낮 꿈과 같은 청년의 종욕을 버리세요. 여러분, 오늘 이 밤에 그 하나님을 향한 결단이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 첫 번째는 청년의 정욕을 피하라. 두 번째, 추구해야 할 것은 의와 믿음과 사랑과 화평이에요. 세 번째, 근데 이거는 혼자 하는 게 아니란 거예요. 함께 추구하는 거예요. 함께 외쳐보겠습니다. 함께 추구하라. 22절 말씀은 이 말씀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또한 그대는 청년의 정욕을 피하고 순결한 마음으로 주를 부르는 사람들과 함께.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이 구절 속에서 이 함께라고 하는 이 단어가 매우 중요한 표현이기 때문에 동그라미 치셔도 됩니다. 동그라미. 형광펜으로 긋고 함께 의와 믿음과 사랑과 화평을 추구하여라. 함께 추구하여라. 혼자 하지 말고. 여러분, 공동체는 하나님이 지으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홀로 부르지 않으세요. 공동체로 부르셨어요. 특별히 여기서 말하는 이 함께라고 하는 표현은 교회 공동체를 가리키고 있어요. 교회 공동체, 혼자 가지 말고 공동체와 함께 가라. 청년의 정욕을 피하라. 그 대신 너가 누구와 함께하라고요? 주를 부르는 순결한 사람들과 함께하라. 여러분, 교회는 이 시대의 대안입니다. 교회를 바라볼 때 때로는 약하게 보이고 그 안에 속해 있는 사람들이 부족해 보일지도 몰라요. 그러나 정말 놀라운 것은 뭐냐면 하나님은 부족하고 연약한 사람들로 이루어진 교회를 통해 가장 완전하고 놀라운 일을 이루신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역사예요. 가난한 자를 통해서 부유한 자를 부끄럽게 하시는 분이야. 강한 자가 아니라 약한 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시는 분이세요. 그러니 교회의 약함을 보며 절망하지 마십시오. 연약한 교회를 통해 하나님께서 일하십니다. 교회가 위대한 것이 아니라 교회의 주인 되시는 주님께서 위대하십니다. 교회는 부족해 보여도 교회의 머리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위대하십니다. 그분께서 결코 이 교회를 포기하지 않으실 것입니다. 그분께서 교회를 책임지실 것입니다. 그분께서 이 교회를 통해서 이 시대에 놀라운 일을 이루실 것입니다. 교회를 통해 이 땅에 의와 믿음과 사랑과 화평을 이루실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꿈을 꾸십시오. 오늘 말씀 다시 한번 기억해 보십시오. 나의 인생, 하나님의 손에 붙들린 그릇 같은 인생, 내가 금으로 됐는지 은으로 됐는지 진흙으로 됐는지 이제 그만 관심 가지세요. 옆 사람이 금으로 됐는지는 더 관심 가지지 마세요. 나는 내가 뭘로 됐는가 보다 옆 사람이 뭘로 됐는지가 더 관심 있어요. 그건 중요하지 않잖아요. 오늘 말씀이 이야기해 주었습니다. 안 중요하다. 중요한 거 아니다. 중요한 건 거룩이 중요하다. 거룩. 너가 금으로 됐을지라도 거룩하지 않으면 금으로 만든 쓰레기통이 될지도 모른다. 너가 진흙이라도 너의 안에 예수께서 계시면 너의 인생은 존귀한 인생으로 바뀌는 것이다. 할렐루야. 내가 어떤 재료로 만들어졌는지를 관심 갖지 말고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신지에 나의 관심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주님이 내 안에 오시는 그 순간 나는 거룩한 성전이 되고 하나님의 역사의 통로가 되고 나를 통해서 놀라운 일이 일어나기 시작할 거예요. 그러한 너는 정욕은 피하고 의와 믿음과 사랑과 화평은 추구하는 하나님의 사람, 이 시대에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거룩한 사람이 될지어다. 오늘 이것이 우리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꿈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역사를 이루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이 시간에 기도하면서 주 앞에 나아갈 때 내가 하나님의 지음을 받은 그릇이라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 나는 그릇입니다. 나는 지금까지 내 인생이 금으로 지어졌는지 은으로 지어졌는지 진흙인지 이런 것 때문에 절망하기도 하고 때로는 교만하기도 했지만 오늘 난 무엇이 중요한지 알았습니다. 내가 무엇으로 지어졌느냐보다 내 안에 누가 있느냐가 중요합니다. 주님 내 안에 임하여 주시옵소서. 누가 쓰임받습니까? 금그릇이 쓰임받는 게 아니에요. 깨끗한 그릇이 쓰임받습니다. 여러분 무엇이 최고의 스펙입니까? 세상이 말하는 것이 최고의 스펙이 아니에요. 거룩이 스펙입니다. 거룩이 최고의 스펙이에요. 세상의 스펙을 갖추면 세상이 당신을 쓸 것입니다. 하지만 내가 거룩을 준비하면 온 우주의 왕께서 당신을 쓰실 것입니다. 온 우주의 주인이 당신을 세우실 것입니다. 우리가 함께 기도하며 나아갈 까나니 내 인생이 거룩을 추구하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금 그릇도 아니고 은 그릇도 아닙니다. 깨끗한 그릇, 거룩한 그릇, 하나님께 쓰임받는 거룩한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러한 소망이 있는 사람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시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두 손을 들고 간절히 기도할 때 하나님 나를 그렇게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두 손 들고 주여 세 번 외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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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역사에 주시옵소서. 예수는 나의 구원이라. 예수는 나의 예수 아버지 임하여 주시옵소서. 임하여 주시옵소서. 생명이라. 예수는 나의 주여 행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예수는 나의 길을 굳으시옵소서. 예수는 하나님 힘이요 하나님 예수는 하나님 생명이라. 하나님 예수는 나의 하나님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놀라운 일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진리의 성령 나를 깨닫게 하사 주 예수만 바라보네 하시네. 진리의 진리의 성령 내게 하나님 부어 주시옵소서. 주의 성령
오셨사나니 하나님의 놀라운 일을 이루셨사나니 아버지 인생이 준비되게 하여 주십시오. 거룩을 준비할 지어다 거룩을 준비할 지어다 오늘 우리의 삶이 하나님 보시기 아름다운 삶이 되게 하소서. 내가 무엇을 주어 아버지 주님만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만을 의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세일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계신 하나님 우리 가운데 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밤에 오셔서 우리의 생각을 바꾸어 주시옵소서. 관점을 바꾸어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것은 내 인생의 주인은 내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나는 그릇입니다. 난 주인이 아닙니다. 나는 그릇입니다. 여러분 인생의 문제의 본질은 내 인생이 어렵다는 데 있는 게 아니에요. 나의 기도의 내용을 돌아보세요. 나는 얼마나 자주 내 문제를 가지고 그렇게 고통스러워합니까? 내 인생이 너무 힘들다고 어렵다고 하나님 제발 나를 도와달라고 그렇게 문제를 바라보면서 절망하고 좌절합니다. 왜 좌절합니까? 왜 절망합니까? 왜 슬퍼합니까? 그 이유는 문제가 커서가 아니에요. 그 문제를 내가 해결해야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이에요. 내가 해결해야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내가 책임져야 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서 고통스럽습니다. 고통스럽습니다. 여러분
지금 즉시 그 고통이 멈출 수 있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어요. 지금 즉시 그 고통이 멈출 수 있는 방법은 내가 이 문제를 책임지지 않겠다고 결정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옵소서. 내 인생의 주인이 내가 아님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인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책임지실 것입니다. 내 마음에 그 믿음이 생기는 순간 두려움이 떠나갈 것입니다. 염려가 떠나갈 것입니다. 주여,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 되심을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내 인생을 책임지심을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앞에 두 손 들고 주여 간절히 외치며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예 주님, 주여. 다시 사랑.
본문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청년의 정욕을 피하라고 말씀하셨어요. 싸워야 할 때와 하나님 앞에 피해야 할 때가 있습니다. 주님, 내가 사단과 적극적으로 싸워야 할 때와 하나님께로 피하여서 주님 앞에 지혜롭게 준비해야 되는 시간을 구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찾아오는 세상의 공격 가운데 내가 모든 것을 분노와 열정으로 부딪히는 것이 아니라 주님 앞에 피하여 겸손하게 주 앞에 머무르는 주님 영적 충만과 영적인 분별의 거룩한 영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로 피하여서 준비되는 사람이 되지어다. 거룩한 순별을 받기 위해 세상을 멀리하는 사람들이 되지어다. 주님이 청년의 시기에 거룩하신 주님의 영적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내게 주시는 거룩한 영적 분별력, 그 지혜를 가지고 나아갈 수 있도록 나의 생각, 나의 경험, 나의 이성이 아니라 하늘의 지혜,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영적인 분별력을 가진 청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거룩한 성령의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영적인 있는 이들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청년의 정욕을 피하여 거룩함을 쫓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손은 가슴에, 한 손은 하늘로 향하여 들고 주여 보내시고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우리 가운데 영적인 분별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신실하신 주님, 나의 생각, 나의 경험, 나의 이성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께서 주시는 영적인 분별력으로 말미암아 청년의 대의 거룩과 특별을 향하여 주님께서 명령하시는 바에 따라 정욕을 피할 수 있는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날 그 가운데 나눠졌던 것처럼 요셉 같은 청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피해야 할 때와 부딪혀야 될 때를 깨닫는 지혜가 있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내 마음 가운데 영적인 분별력을 허락하셔서 내가 어디로 가야 할지, 어떻게 그 일들을 해결해야 할지 주의 거룩한 성령의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보여주시고 부딪지 않냐 하시는 여호와 하나님께 구하라 말씀하셨던 야고보서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며 나아가고, 너는 청년의 시기에 성령을 피하라고 말씀하셨던 주님의 말씀에 따라 세상이 담대하게 몰려올 때 죽게 피하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가 주님의 말씀 가운데 주님의 은혜 가운데로 피하는 하나님 옆에 죽게 하는 거룩한 눈부자가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주의 날개 그늘 아래 가운데 거룩한 머무름을 배우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려려고 내려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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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룩한 성령의 지혜가 임하는 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한 성령의 꿈을 꾸는 하나님의 청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미혹하고 혼란케 하는 모든 영들로부터 자유하고 하나님의 꿈과 하늘의 영광을 추구하기 위하여 하늘의 지혜로 하나님 천국을 침노하고 주님의 거룩한 영적인 영향력과 주님의 거룩한 절제력으로 말미암아 세상을 이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부분에 싸우는 것이 아니라 싸워야 할 때와 피해야 할 때와 하나님 앞에 나가야 할 때와 그리고 사람 앞에 나가야 될 때를 구별하는 것과 명령을 구별하여 지혜와 용서와 같은 순결함을 추구하는 것과 마음이 깨어
오늘 말씀에서 우리가 배운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실 때가 있고 우리를 보내실 때가 있어요. 의와 믿음을 향한 하나님의 부르심, 그리고 사랑과 화평을 향한 하나님의 보내심. 하나님, 내가 하나님 앞에 부르심 받았을 때에 의와 믿음으로 가득 차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말씀하신 주님, 나의 믿음이 견고하여 흔들리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의 땅 위에 피어오르는 의의 열매를 성취하는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보내실 때 사랑의 사람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 세상에 정말 전쟁과 갈등과 분열이 가득한 상태 가운데 피스메이커로 나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부르심의 사람, 비전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듣고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아 나아가는 하나님의 예배자들, 그리고 하나님의 비전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는 하나님께 쓰임을 받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부르심과 보내심을 받기 원합니다. 그렇게 고백하는 자들마다 일어나서 기도하고 무릎 꿇고 기도할 때 두 손에 가슴에 대고,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마음을 의와 믿음으로 가득 채워 주시옵소서. 사랑과 평이 내 안에서 뻗어나갈 수 있도록 한량 없는, 제한되지 않는 성령의 사랑과 화평을 우리 가운데 부어 주시옵소서. 너는 하나님께 쓰임받을 수 없다고 말하는 모든 악한 영의 세력은 떠나갈 지어다. 너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을 수 없다고 말하는 모든 악한 영의 거짓말은 사라질 지어다. 우리 두 손을 가슴에 대고 마지막으로 기도할 때 주여 보내시고 주님 나를 사용해달라고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부르심, 그리고 하나님의 보내심, 하나님 아버지의 굴림과 비전을 경험하는 청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의 의, 자기 의, 자기 열정, 자기 시에 자기 영혼으로 나아가는 사람들이 아니라 아버지께 거룩하신 하나님의 부르심을, 거룩하신 하나님의 비전으로 말미암아 새롭게 될 것입니다. 자격 없는 나의 찬양의 종업들이 아니라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경륜으로 우리가 새로워질 것입니다. 거짓파도 날라 세상 거짓파도와 사단의 모든 나를 무너지지 않게 하시오. 주와 함께 나아가오. 오직 의는 믿음으로 산다고 말씀하셨던 주에서 그 성듣고 믿음의 소연에 의의 열매를 거두며 나아갈 것입니다. 눈물로써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산을 거두리로다. 발사를 넘어져가리 내버려 먹어버리고 내버려 주를 보이라.
나의 믿음을 보내지 않으소서. 하나님 섭리에 지으신 같은 사람을 내게 알겠소서. 주의 나라 쓰임을 받겠다고 결단하고 비전의 사람으로 거듭나고 싶다고 말하면서도 끊임없이 세상과 비교하며 내가 금그릇인가 질그릇인가를 하나님 그것을 생각하며 살아왔던 나의 모든 연약함을 주께서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비교의식에 눌리고 열등감에 짓눌려 하나님의 거룩한 꿈을 보지 못하고 나의 내면이 깨끗한지 그렇지 않은지를 보지 못했던 연약함들을 주께서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깨끗하면 주님께서 쓰시겠다고 말씀하신 그 말씀을 쫓아나가오니 주여 나를 정결케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불로 나를 태우시고 성령의 바람으로 나의 모든 연약함을 채워 주시옵소서. 하나님 세상의 찰나의 쾌락이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의 기쁨을 쫓아 사는 영적인 희락주의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꿈 하나님의 비전에 중독된 거룩한 중독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영이 나를 움직이고 그리스도의 의가 나를 사로잡는 하나님의 사람들, 그리스도 예수의 심장을 가진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의와 믿음의 인풋 그리고 화평과 사랑의 아웃풋을 만들어내는 하나님의 손 하나님의 마음의 주인공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날도 주께서 가고자 하는 저 거룩한 땅끝, 주께서 수복하시고자 하는 저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들의 마음을 하나님 앞으로 돌리는 하나님의 사람들, 각 분야에 살아있는 선교사들로 살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연약한 나를 깨끗게 하시고 나에게 성령을 부어 주시옵소서. 감히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거짓을 종용하며 너는 하나님께 쓰임받을 수 없다고 거짓말을 일삼는 모든 악한 영의 세력은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막아놓으니 떠나갈지어다.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두려움을 싣고 비교의식 가운데 낙마하게 하려는 모든 악한 영의 세력은 묶임을 받고 떠나갈지어다. 나의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힘으로, 나의 의가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의 보혈로 하나님 앞으로 겸손하게 나아가는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자기 부인의 주인공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리가 사람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자리 자질이 하나님의 사람의 거룩한 모습을 만드오니 하나님께서 만드시는 자질의 훈련을 피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히려 세상을 뒤로하고 하나님 앞으로 피신하는 주의 날개 아래 거하는 거룩한 예배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눈으로 보는 곳에 나의 눈이 임하고 주의 손이 닿는 곳에 나의 손이 임하고 하나님의 눈물에 내 마음이 움직이는 거룩한 예배자들로 우리를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그렇게 임하실 주님을 찬양하며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만극하신 사랑하심과 연약한 우리를 변화시키시는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늘 하나님 앞에 무너지고 쓰러지지만 다시 하나님 앞에서 주님께 사용받기 원하는 주의 거룩한 그러나 연약한 자녀들 머리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